있는 동물들은 똥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 안녕 나는야 카피바라. 아침엔 똥을 냠냠냠. 꿍? 동글동글 내 똥은 영양만점. 아침에 먹기 최고야.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안녕 나는 야 하이에나. 내 똥은 사실 하얀색. 왜? 아작아작 뼈를 많이 먹었더니 하얀색 똥이 되었지.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안녕 나는야 나무늘보. 뭐 일주일에 한번 똥을 누지. 그래도 돼? 대롱대롱 나무 위에 살다가 똥을 눌 때만 내려오지.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안녕 나는 야 하마. 똥으로 길을 표시하지. 어떻게? 휙휙 꼬리 돌려서 땅에 똥을 내 똥이야. 안녕 나는 야 웜벳. 내 똥은 반듯반듯 네모 모양. 신기해. 네모라서 쉽게 굴러가지 않아. 쇠똥부리도 못 굴릴걸.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알쏭달쏭 궁금해. 동물 똥의 비밀. 카피바라, 아침으로 뭘 먹고 있는 거야? 이건 초콜릿? 핑크퐁과 미니 모두 함께 먹고 싶었어요. 너희도 먹을래? 이게 무슨 냄새지? 똥이잖아! 나는 내 똥을 아침으로 먹어. 내 똥에는 전날 먹었던 풀의 영양분이 가득가득 들어있다고. 핑크퐁과 니니모가 강가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니니모, 예쁜 돌을 찾은 거야? 니니모, 그건 돌이 아니라 하이에나의 똥이에요. 하이에나는 먹이에 뼈까지 먹기 때문에 똥도 하얀색이랍니다. 오늘은 나무늘보의 생일이야. 우리 깜짝 파티를 해주자. 니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일주일 후. 아이쿠. 아야. 나무에서 일주일 만에 내려오다니. 생일이 다 지나버렸어.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무에서 내려온다고. 핑크퐁과 미니모, 하마가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트럭이 어디 있지? 걱정 마. 내가 길 알려줄게.
많이 놀랐어? 하마들은 똥으로 왔던 길을 표시해둔다고. 이러면 길을 잃지 않고 빨리 올 수 있어. 핑크퐁과 니니모가 멋진 작품을 감상하고 있네요. 누구의 작품일까요? 미안하지만 내 구역에서 나가줄래? 사실 핑크퐁과 니니모가 보고 있던 작품은 원뱃의 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원뱃은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똥을 놓아서 영역 표시를 해둔답니다.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 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